예, 나말타불. 예, 반갑습니다. 아, 다 세월 참 빨리 간다, 그제? 4월달도 벌써 있잖아. 반달이 지나갔어요. 오늘 4월 17일이니까. 아이고, 참, 이거 뭐. 예, 4월도 다 갔습니다. 봄도 다 가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있잖아, 그제? 세월은 세월이고,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제? 제가 참, 좀 뭐 충격적인 말씀이라기보다도, 어제 우연찮게 뭐 아시는 분을 한 만났어요. 만났는데 집에 거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 모양이라 자고 나니까 있잖아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신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또 우울증도 좀 있고 해가지고 요즘 또 일하러 또 어디 간다 하니까 여태까지 놀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다시 있잖아 사화생의 그 진흙탕에 또 나가다 보면 힘들 것 한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거사님 저 보내고 난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긴 알겠는데 이제 가는 걸 갖다 준비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예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제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날짜가 진짜 기약된 게 없습니다. 그제 언제 진짜 뭐 잡아갈지 저승사자가 야 참 그런 거 보면 맞습니다.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뭐 희한 우리 유미 선생님 계시는데 희한 나오 있잖아 그죠? 여기 지금밖에 없어. 지금밖에 없어.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공부도 하고 또 남아미타불 연불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자고 또 돌아가셨다 하니까 그래서 정말입니다. 참 기약된 내일이 없어. 기약된 내일이 없어. 뭐 그거는 순서도 없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이런 데 와서 공부 좀 했으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갈 거라. 야, 그래,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한다, 우울증도 올 건데, 그래도 일하러 나가면 그래도 좀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실랑 모르지만, 또,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그냥 좀 안타깝다, 그죠? 그래가지고 또 뭐, 이제 얼마나 그렇게 또 사실지는 모르지만, 또, 그래 살다가, 이거 남아미터 연물도 한번 못 만나고 그냥 가신다. 생각해보면, 뭐, 분한 마음을 우리 항상 가져야 돼요. 우리가 뭐, 삼선할 때도 있잖아요. 대신심, 대분심 있잖아. 대의정 해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는 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아, 내가 아직까지 있잖아. 이 중생 노름을 하고 있구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여부를 만났을 때, 이분만은 나 진짜 좀 종을 쳐야 되겠다. 이 사바세계 있잖아. 인연을 좀 꺼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지?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자 공부 있잖아. 그지? 우리 책, 오늘 공부가 26페이지 있잖아요. 26페이지. 어떤 것이 많은 성근인가? 요거 공부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조금 한번 있잖아요. 들다 보고 21페이지 한번 볼까요? 21페이지. 예. 오마님 선배님 그 옆에 우리 보살님 21페이지 좀 예, 책 좀 찾아줘 있어요. 예. 21페이지. 예, 맞습니다. 21페이지. 자, 21페이지. 예. 자, 세 가지 큰 고뇌 위에서 넷째 줄 그죠? 세 가지 큰 고뇌. 예, 예. 예, 세 가지 큰 고뇌다, 그죠? 세 가지 큰 걱정거리가 뭐냐? 예, 요에 대해서 있잖아, 그지? 여기에 대한 그 설명 있잖아. 세 가지 큰 걱정거리, 고뇌하고 두 가지 의문점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 책이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봅시다. 불설 아미타경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큰 걱정거리, 고뇌가 뭐냐 하면은 이 단락의 경문은 불설 아미타경의 결정적인 관건이어서 만약 선도대사님의 당나라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따른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누구나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마음속에 큰 고뇌가 생기게 되는데 이 정확한 이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데 와서 같이 공부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는 거 참 위험해요. 자기는 그게 맞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있잖아. 한번 읽어보니까, 야 조그만 성근과 하찮은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극락 못 간다 하니까,
그거 막 그 진리 가지고 염불할 마음을 못 내는 거야. 그런 게 있는데 와서 자꾸 배워야 돼, 같이. 그렇지, 그지? 이 불설라미타경을 독송하면 할수록 두렵게 되고, 혼자 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정토 법문을 닦으면 닦을수록 더욱 고뇌하게 되어 심지어 아예 포기해버리고 닦지 않게 됩니다. 아예 있잖아요. 그 범접을 못합니다. 접근을 못해, 이런 사람들은. 자, 무슨 고뇌가 있을까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고뇌는, 첫 번째 걱정거리는 많은 성근, 다승근에 대해서입니다. 왕생을 하려면 많은 성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내가 있잖아요. 자신에게 많은 성근이 있다고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좀 뭐 성근도 많이 짓습니다. 그냥 좋은 일도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지은 성근이 많은, 정말 많은 성근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많은 성근이 없으면 왕생할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큰 하나의 고뇌입니다. 큰 걱정거리단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뇌, 두 번째 걱정거리는 일심불란에 대해서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염불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다. 그지? 사자성어에 다모색변이란 말이 있는데, 호랑이 말만 해도 얼굴 색깔이 변한다. 그런 말이다. 그지? 말씀 담자에다가 호랑이 호자에다가 모양 색자에다가 변할 변자 말이 있는데, 호랑이 이야기만 해도 얼굴 빛이 안 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울고 할 때 뭐 호랑이 온다 하면 옛날에 뭐 울음 더 거치고 그랬잖아요. 그제? 호랑이 말만 해도 이렇게 있잖아요. 얼굴 색깔이 변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일심불란이라는 말만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전부 다 있잖아. 뭐 걱정을 많이 하지. 자신은 온종일 망념이 번뇌 망상이 있잖아요. 분분하고 마음은 마치 있잖아요. 그지? 야생마와 같고 미친 코끼리와 같아서 아무리 수습하려 해도 수습이 안 되므로 전혀 일심선정에 도달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달할 수 없다면 왕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고뇌입니다. 진짜 뭐냐, 우리 중생들은 분별, 번뇌 망상이 재산이라, 그래, 번뇌이 망상이 많은데, 뭐 참선한다고 있잖아요. 뭐 50분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한 40분은 있잖아요. 마음은 딱 공부대가 있고, 10분도 있잖아요. 진짜 너무 얼마 타나. 열심히 선정이 되기가 힘든데, 정말입니다. 영물도 마찬가지거든. 영물 한다고 앉아있으면 막, 아,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다 나잖아요. 그런데, 과연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세 번째 큰 고뇌, 세 번째 걱정거리는 신부전도에 대해서입니다. 죽을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죽을 때 있잖아요. 정념 상태, 정신이 바짝 든 상태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자신이 죽을 때 어떻게 마음이 전도되지 않을 거라고 보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다가도 죽고, 또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뭐,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광산사고, 물난리, 비행기사고, 차량사고, 배사고 등 교통사고도 많고, 뇌출혈, 심장병, 그 다음에 식물인간 중풍, 높은 곳에 떨어져 죽고, 화재를 당해 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온갖 횡사와 급사들이 있는데, 만에 하나 자신이 이 경우를 만난다면요, 누가 감히 자신은 임종시에 반드시 정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지? 우리가 참 맞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뭐 정신을 차리고 죽는다 해도 있잖아요. 그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또 세 번째 걱정거리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점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고뇌하게, 가장 걱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마치 세계의 큰 돌덩어리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요게 이제 세 가지 걱정거리고, 자, 두 곳에 또 의문점이 있어요. 그 두 곳이 어떤 뭐냐 하면은, 그리고 또 의문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남자 선녀인에 관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선남자 선녀인 있잖아요. 불세남이 당해서 선남자 선녀인은 나옵니까? 그제? 과연 나는 선남자 선녀인에 속할까? 그에 대한 있잖아요. 의문점이 있어. 우리는 선남자 선녀인에 속할까요? 오직 선인만, 착한 사람만 왕성할 수 있나요? 저는 다수하나 나쁜 짓을 하나 저질렀습니다. 저는 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세상 사람 다, 우리 중생들은 내 스스로 악인이라 생각하면 돼요. 나는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나는 그래도 뭐 깨끗하게 태어나서 난 좀 뭐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악인이라고 전제하에 있잖아요. 그죠? 저는 식당을 하면서 살생을 많이 한 적도 있고 또 남을 속인 적도 있으며 남을 업신여긴 적도 있었고 남을 욕한 적도 있고 때린 적도 있으며 벌어서는 안 될 돈을 갖다가 번 적도 있었고 굴려서는 안 될 머리를 갖다가 굴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죄업을 지었는데 염불하여 왕생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것이었나?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렇지, 그죠? 야, 참, 내가 이렇게 한다, 뭐,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그 염불, 거기 무슨 근기가 있어? 염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극락 가겠네. 이렇게 걱정의 그 스스로 했잖아요. 자기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하루나 1회 동안이라 하셨는데, 하루나 1회 동안,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불순함이 당연히 나오는데, 뭐 7일 동안 그래 염불해가지고 과연 안에 극락 갈 수 있을까? 그럼 하루나 1회 동안만 염불하면 될까요? 이 몇 달락의 경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혼자서 공부하면 있잖아요. 잘못하면 짙은 안개 속에 놓인 것과 같아서 왕생의 길에는 온갖 위험과 어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있잖아요. 이 궁금증을 갖다가 이 해소한 책이 아미타기 해신관계라. 그래서 그 중국 있잖아요. 본토에 있는 정종 스님이 이 법문을 갖다가 하고 마칠 때 있잖아요. 그 대중들이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대요. 그 여태까지 자기들이 있잖아요. 걱정했던 것이 일괄 한 번에 있잖아요. 한꺼번에 해소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럴 겁니다. 요, 지금 계신 분들, 우리 연구를 하시면서도 조금 아리까리하고 있잖아요.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막 예를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면 정말 더욱더 더더욱 신심도 생기고 상당히 있잖아 수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본론입니다. 자, 본론에 들어간다. 요까지는 이제 서론이고 26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26페이지. 1. 어떤 것이 많은 성근인가? 다 성근 캤잖아. 그죠? 성근. 성근이 돼서. 우리 저 경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 불가이 소성근 복덕 인연 덕생 피구.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쓰는 써있지 않습니까? 쓰는 덕생피국 저 국토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거리가 억수로 많아요.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미선 선배님도 그래, 복 좀 닦고 하면 그래도 조금만 도움 안 되겠나? 뭐 도움은 조금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있잖아요. 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전수와 잡수. 전수는 오로지 전자 닦을 숫자잖아요. 잡수는, 잡행은 뭐냐면 여러 가지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염불하고, 뭐, 심을 잘못했다라니 하고, 관음정근하고, 진양정근하고, 뭐, 예, 우리 광명진흥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잡행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또 뭐, 좀 뭐, 서면 좀 심는다 해가지고, 복 좀 짓는다 해가지고, 이제 또 봉사활동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물러났나. 이 득실로부터 판단함. 야, 전수하고 이제 자평에 대한 득실 한번 봅시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입니다. 경에서 설하기를 적은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많은 성근일까요? 어떤 것이 무엇이 많은 성근일까요? 다들 왕생을 하려면 염불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염불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전제하에 또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관점은 단지 염불만 하는 것이 바로 적은 성근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왕생할 수 없으며 염불만 하면 있잖아 이거는 복을 지 안 짓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는 성근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지?
염불 외에 여러 가지 선과 복을 닦는 수행을 더하여 회양해야만 비로소 많은 성근이 되며 비로소 왕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도 있잖아. 이 책을 갖다가 이 핵심 강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염불하면서도 좀 복을 좀 딴 데 가서 있잖아요. 좀 선업도 많이 지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책에서 확실하게 짚어줬어요. 자, 또 하나의 관점은 염불이 바로 많은 성근이어서 설사 다른 수행이 없더라도 다른 복을 안 지어도 있잖아. 오로지 염불에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적은 성근이어서 복 짓고 하는 것은 모두 적은 성근이어서 아무리 많이 닦아도 염불을 하지 않는다면 왕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관점을 들어보면 비교적 직관적인데 곧 염불에 다른 수행을 더하면 염불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염불 플러스 다른 수행. 염불하고 있잖아. 다른 뭐 관음 정근, 지장 정근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나 오로지 염불 한 것보다는 나 이게 안 나 공덕이 안 나 크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지? 두 번째 관점을 들어보면 약간 독단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너무 그거 아니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염불에 염불을 더하면 염불에 다른 수행을 더한 것보다 공덕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염불에 염불을 더한다. 염불에 염불을 하는 것하고 염불에 다른 수행하는 것보다는 염불에 염불을 하는 게 더 크다. 자, 이 두 가지, 이제 두 가지, 예,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두 가지 관점을 갖다 설정을 해놨어요. 도대체 어느 관점이 정확한 것일까요? 그럴까요? 우리는 먼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나 수행하면 어떠한 다른 결과가 생기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 있잖아요. 진짜 A 아니면 B인데 어떤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영양가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예. 전수와 자평의 득실. 전수는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 염불에 염불을 하는 걸 갖다 전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평은 있잖아요. 염불에 다른 수행을 갖다 하는 걸 갖다 자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해에 의하면 그런 틀림없이 여러 가지 법문을 닦아서 회양하여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구할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염불 뿌라서 있잖아요. 다른 나라 법문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걸 갖다 회양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 이렇게 해야만 성근과 복덕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지? 그는 이 경전도 독송하고 뭐 건강경도 독송하고 뭐 법화경도 독송하고 저 진언도 있잖아요. 심여장구 대단한 하고 뭐 광명진언도 하고 있잖아요. 독송하고 이 법도 닦고 저 부처님께도 절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 바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자팽잡수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수행이 있잖아요. 거기에 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지? 두 번째 이해에 의하면 염불이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므로 그는 전수염불을 하며 일향전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당나라 선도대사님께서는 왕생예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생예찬에서 이런 글구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선도대사님께서 자기가 있잖아. 근래에 선도대사님 당시에 직접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지방의 출가자와 재가자들 중에 스님들과 있잖아. 제가 신도들 중에서 이해와 수행이 다르고 전수와 잡수가 달랐다.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는 나 선도가, 선도대사님께서 근래 한동안 직접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다들 난다. 정토 법문에 대한 이해가 달랐는데 이해가 다르다 보니 수행 방법도 달라 전수를 하는 이와 자팽을 하는 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하는 사람하고 있잖아요. 염불하고 또 다른 나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만약 단지 염불만 하면 적은 성근이어서 여러 가지 법문을 모두 닦아야 비로소 많은 성근이라고 여긴다면 이렇게 나 이해하게 되면 자평잡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이 물 하이 가지면 이건 영영 까가 많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안나 수행도 많이 해야 뭐 극락 가는데 도움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렇게 되면 자평잡수. 예,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지? 만약에 염불이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라 여긴다면, 그는 하나의 법문으로 깊이, 하나의 법문이 뭡니까? 오로지 나무암탈 염불하는 곳으로 깊이 들어가 전수전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그러면 얻은 결과는 어떨까요? 왕생예찬에서 다음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다 줄 거야 됩니다. 동그랗게 신호했어요. 다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행을 갖다가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하는 사람들은 열이면 열이 안나 다 왕생을 하지만 다 극락을 가지만도 있잖아. 그치? 자평을 닦고 지극한 마음이 있잖아. 아닌 사람들은 천명 중에 왕생하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다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있잖아. 야, 전이 안사 전이였나 전이 작자 예 일어나세요. 이거 한번 그 한번 적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단사 전이 작자 단시 다만 단자입니까? 예? 오로지 전자였잖아요. 작자 지을작자에다가 놈자자는 모르겠습니까? 천명 중에서 십적 십생이다 그죠? 십적 십생 다만 오로지 있잖아요, 그제 나무아미타불 작자,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한 사람들은 10명 중에 10명이 다 극락 왕생을 하는데 아시겠지, 그제 수자 자평을 수행한 사람들은 자평을 수행하고 불 지극한 직자예요. 지심자. 천중만은 무일이다. 그죠? 천명 중에서도 한 사람도 있잖아. 그죠? 없을 문자 하나 일자다. 그지? 예. 아이고, 우리 선배님들 대본만 맑게 알아듣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예. 자평을 닦으면, 잡수를 하면 왜 되냐면, 잡수를 닦고, 지극한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지극하게 염불을 안 하면 있잖아요. 천명 중에 한 사람도 이제 금방 못 간다 해놨다. 아이고, 참네. 이거 믿습니까? 알겠지? 예? 이거는 맞다. 예, 이거는 전점에다 머리에 딱 집어 넣어놔야 돼. 예. 예. 이렇게, 요, 저, 이게 왕생예찬이 그 어느 분이신가 아십니까? 당나라대 있잖아. 선도대사님께서 오복구원 중에서 왕생예찬이 있어. 저번에 오복구원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예. 다만 있잖아요. 한결같은 말은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가는데, 1000명 중에 1000명 한다. 만명 중에 만명이 전부 다 극락 가는데, 수자, 예, 자평을 갖다 닦는 사람들은 자평하고 지극한 염불해도 막 대충 있잖아, 이제. 막 그래 하면 안 나. 대충 하는 사람들은 천명 중에 한 사람도 건강 못 갖다 해놨다. 믿습니까? 예, 이건 믿어야 돼. 이건 믿어야 돼. 예,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거, 이런 거, 정말입니다. 이 책이 좋은 게 이렇게 딱딱 있잖아요. 중간중간 우리가 아리 까려고 할 때는 이 책을 딱 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자, 이는 선도대사님께서 직접 보시고 직접 들으신 것입니다. 대사께서는, 선도대사님께서는 그 줄 다 꺼에서 전수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열이면 열이었나 왕생을 하고 그 해놨잖아요. 그죠? 열이면 열이 왕생을 하고 천이면 천이 왕생을 하고 만명이면 만명이 왕생을 하고 백이면 백이 왕생한다. 그러면 나
자팽잡수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가? 천명 가운데 왕생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래 놨어요. 예. 예. 자팽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지극한 마음이, 아, 나는 죽어도 다음 세상에 나는 극락 갈 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그런 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따라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줄 다 전수 연불을 하면 10명이 왕생함으로 당연히 많은 성금과 많은 복덕이고, 그러니까 연불에 연불을 더하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성금이고 많은 복덕이고, 자팽 잡수를 하면 있잖아요. 그죠? 연불 하다가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또 뭐 다른 정건 하다가 또 뭐 지는 하다가 있잖아요. 또 뭐 좀 복 좀 지는다고 또 딴 데 뭐 봉사한다고 있잖아요. 그래 가다 보면 자팽 잡수에 빠져가지고 천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왕생할 수 없으니 당연히 적은 성금과 있잖아요. 적은 복덕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믿습니까? 이거는 믿어야 돼요. 자, 정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치로서 설명함.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이치로서 설명함.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도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만스럽고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나 그들보다도 닦은 법문도 많고 성근도 많고 그들보다도 독경도 더 잘하고 진언도 잘 배우는데 왜 내가 도리어 적은 성근이고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가? 그렇잖아요, 그지? 자기는 딴 사람 안 하는 거 억수로 있잖아. 막 이 공부 저 공부 다 하고 이 진언 저 진언 다 배우고 하는데 딴 그 연불 그 사람들은 단지 있잖아 연불만 했는데. 왜 내가 있잖아 그 적은 성근에 적은 복덕이고 이렇게 또 의심한단 말입니다. 그지? 그들은 단지 예물만 할 줄 알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히려 나 어떻게 오히려 많은 성근이고 왕생이 결정되었다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 의심하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단 말입니다. 그지? 하며 속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우리는 이치와 비교, 비유, 경문, 조사의 말씀, 사례 등의 각 방면과 여러 각도에서 연불이 많은 성근이라는 것을 설명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신심을 갖다 건립하고 전수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 보면 있잖아요. 막. 예를 갖다 억수로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회의를 여는 비유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자 회의를 여는 비유 앞서 불설암미타경 경문에서 말하기를 극락세계에는 모두 불태전지 내지는 일생보처 불태전지는 아비발치 있잖아요. 정정치보살 불태전지보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극락에 왕생을 하면 전부 다 아비발치보살이 돼요. 불태전지보살 정정치보살 오늘처럼 있잖아요. 중간에 막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보살이 아니고 막 거기를 갔다 가면 전부 고라고, 막, 빡고 하고 있잖아요. 뭐, 곰팔아 나오다가 안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있잖아요. 불태전지, 아비발지, 일생보처보살이 되고, 정정치보살이 되고, 또 일생보처보살이 돼. 일생보처는 알잖아요. 한 생만 딱 지나면, 극락에서 한 생만 딱 지나면, 다음 생에는 무조건 부처가 돼. 뭐, 우리는 극락 갔다 가면, 부처는 따놓은 당상이야. 그 가면 공부하는, 전부 공부하는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뭐, 자기 혼자 있잖아요. 좀 놀고 싶어서 나무 그늘 밑에 있으면 막 새가 날라와서 있잖아요. 5근, 5력, 7각지, 8정도 막 계속 근문을 하기 때문에 나무 밑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모양이에요. 이러한 어떤가는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사는 제상선인 구에 일척했잖아요. 그죠? 극락에 가면 전부 다 상선인, 상근기 중생들 있잖아요. 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비발치라든가 일생보처보살들하고 같이 살아. 거기는 있잖아요. 뭐 우리 전에 우리 사바세계 있잖아요. 뭐 악인들 있잖아요. 악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좋은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 고시라 하셨습니다. 이른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튼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라야 함께 모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곳에 도달하려면 일반 법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대아란들마저도 자격이 미달이기 때문에 왕생논주에서는
대성의 성근계는 이성의 종성들이 태어나지 않는다. 그 극락에는 있잖아요. 성문 영각들이 태어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대성 성근계 이성은 나 이성종 불생이다. 그죠? 왕생 논주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어떤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 적은 성근으로는 왕생할 수 없습니다. 위는 아래와 상대되고 많으면 적은과 상대되므로 어떤가는 선 상선 상선이에 바로 안나 많은 다선이고 적은 선이 안나 바로 안나 하선이 하선입니다. 불설 남미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갖다 어떤 사람을 갖다 어떤가는 선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비발치라든가 있잖아요. 일생보처의 여러 대보살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선이는 극락세계에서 얘기하는 상선이는 전부 다 아비발치 아니면 일생보처 대보살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모두 적은 선이고 아래 선이어서 최소한 불태전지 보살, 정정치 보살, 아비발치 보살, 불태전지 보살이라든가 더 나아가 일생보처라는 대보살의 성근 기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자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있잖아 뭐 아란 이런 사람들 그거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힘을 갖다 의지하여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싶어도 당신이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준 안 되면 극락 못 가요. 예를 들어서 성장급 도지사급의 회의에 시장은 참가할 자격이 없으며 그렇잖아요. 도지사 그저 회의 때 회의에 시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남 도지사 그저 회의에 창원시장이 그거 갈 수가 없어. 도지사들 그 뭐 다 있잖아. 전국의 도지사 회의 때 회의에 있잖아. 일개 그 시장이 그거 참석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급이 안 되니까. 체급이 안 되잖아. 그치? 일반 서민들은 더욱이나 참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더더욱 못 가겠지. 예. 극락세계는 이러한 대보살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인데 우리의 성근과 복덕은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노력하여 수행하고 아무리 성근 복덕을 쌓아도 전부 부족하여 전부 적은 성근과 적은 복덕이니 그 엄청난 차이는 가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급 자체가 안 돼. 우리는 못 가. 그래서 우리는 염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이처럼 뛰어나고 묘한 국토는 그런 극락세계는 오직 염불 있잖아요. 묘한 국토가 극락입니다. 그치? 뛰어나고 묘한 국토 극락에는 오직 염불 즉 곧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불러서 아미타불의 성근 복덕에 의지해야만 비로소 왕생할 수 있을 뿐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제외하고서는 범부들 자신이 닦은 일체의 유루 번뇌가 있는 선법으로서는 모두 왕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성근 복덕 이런 거 지어가지고 그거로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극락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마음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줄 다 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뛰어나고 묘한 국토 극락에는 오직 남아미타불 염불 곧 남아미타불 명호를 갖다가 불러서 아미타불의 성근 복덕에 의지해야만 성타간다 가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올라타야만 비로소 왕생할 수 있을 뿐 남아미타불 명호를 제외하고서는 범부들 자신이 따끈한 일체의 유루의 선법 번뇌망상이 있는 선법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착한 일을 한다 하지만 또 거기에는 있잖아요. 뭔가 꿍꿍이 속에 있어. 그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요즘 뭐 강원도 산불이 이제 났는데 거기에 만약 1,000만 원 내가 만약에 있잖아요. 뭐 보시를 한다 해도 거기 보면 있잖아요. 그 여기 뭐라고 합니까? 번뇌가 있는 있잖아요. 선법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범부들이 자신이 닦은 일체 유루 번뇌가 있는 선법으로는 모두 왕생할 수 없다 계속 해놨습니다. 그치? 물론 뭐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부르요 돕기라든가 그런데 또 우리가 보시도 하고 있잖아 동참도 하고 하긴 해야 되겠지. 대신에 오늘 저 키는 뭐냐면은 염불 플러스 염불이 염불 플러스 다른 있잖아 자평 잡수보다는 수승하다는 거 있잖아. 그치?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염불이 좋아도 있잖아 또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옆에서 좀 돕기는 도와야 돼.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제? 예, 그러면 1교시 공부 여기서 마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